마스크를 써서 목소리가 전달이 될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되는데 소장님. 네네. 네. 워낙 제 목소리가 탁했어요. 그때 식사들 하셨죠? 네. 저도 여기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면 언제부턴가 꼭 졸음이 오더라고요. 조금만 배부르게 먹으면 졸려서 강의를 재밌게 해야 이게 졸음이 사라지는데 더욱 오늘 술리기는 좀 딱딱한 내용들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술을 빚어보신 분 계실까요? 시어머니가 빚으시고요. 시어머니가 빚으시고요. 본인이 직접 빚어보신 분 어디 가서 공부를 좀 하셨거나 없으시나요? 보신 것은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자잘한 설명들을 해가면서 하려는데 이 임원심리주 비중이 제일 국내 서적 가운데는 제일 분량이 많아요. 이걸 2시간에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술 한 가지 갖고도 뭐 3시간씩 수업을 하니까 어떻든 가능한 좀 쉽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수준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술 배우신 분들이 오신 줄 알고 술학을 했는데 술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이 얘기하기는 정말 좀 난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하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네. 네. 어떻든 믿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임원 16제는 술이 처음 232가지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지금 한 권짜리 책으로서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게 81가지 수록되어 있는 양주방이라고 하는 전라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쓰여진 1800년대 초기 문헌이 제일 분량이 많은데 임원심육지는 더 많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소위 당금주도 들어있고 그래서 합니다만 그렇든 저렇든 지금 가장 많이 수록된 문헌이라고 보시고 있고 누룩하고 어리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엿기름 종류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23가지 기타 이제 뭐 음식하고 궁합 맞추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술의 종류를 보면 양조 잡법이라 해서 술 빚는 데 필요한 잡단식들을 적어놓은 게 있고요. 이류라고 해서 이제 소위 이 가장 인간에서 널리 빚어 마시는 두 번 담는 술, 세 번 담는 술 뭐 이런 술들 청주류 계통이고요. 주류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약류는 한약재나 한약재나 꽃 같은 것들이 들어간 술을 가리키는 거고요. 과라약류도 부재료가 들어간 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약류라 해서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있는 소나무에 술을 담는다든가 소나무 밑을 뿌리가 있는 부분을 파고 거기다 술을 빚어서 소나무 뿌리를 거기에 항아리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방법들이 이양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에 맞춰서 뭐 봄 되면 단원날 창포주 마시고 중양절날 국화주 마시고 삼진날 두견주 마시고 하는 이런 시약류들이 있고요. 순내약류라고 하는 것은 10일 이내에 발효시키는 술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 시약류 때문에 그런 순내약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요 가장 단시간 내 술을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있는 나라가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3일 만에 상품이 되어가지고 포장돼서 배달까지 끝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와인은 몇 년 숙성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죠. 위스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기록에 보더라도 순내양류라고 해서 총 술 가짓수로 보면 14가지인데 담는 방법으로 보면 22가지나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세계에서 술을 빨리 빚어 마시는 나라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발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발효 강국이죠. 네. 한국 사람들 제가 술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입맛을 맞추기가 어려운 나라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김치를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먹고 살죠. 그 다음에 젓갈 먹고 살죠. 식초 먹고 살죠. 술 먹고 살죠. 이게 다 발효식품입니다. 근데 술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밥차 만드는데, 음식 만드는데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 곰삭은 맛에 혀가 길들여져가지고 어지간해서는 만족시키기 어려운 민족입니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자기 기준에 맛없으면 그냥 맛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이, 자기 입맛에 맞아야 맛있다고 그러지, 남의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뭐 탁주, 막걸리, 소주, 약주, 뭐 청주 해가지고 술 여러 가지 주고 맛보시라고 하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뭔 놈 술이 이래? 뚝 나온 소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을 앉혀놓고요, 술을 빚어서 잘못됐어요. 이게 술이 잘못돼가지고 쓰거나 식거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이 술은 이렇게 담았다, 이렇게 담는 술인데 맛이 기술이 좋지 못해서 맛이 좀 그렇다 하고 이제 맛을 보러 가면 아주 식초같이 씌어진 술을 맛본 외국인들 실험을 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 술이 이렇게 신술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식초지 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삿갓 얘기가 유명하죠. 김삿갓이 어느 주막집에 가서 뭐 펄펄해서 술을 시켜서 마셨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주모가 상을 차려서 이렇게 손을 김삿갓 앞에 내놓고 이제 자기 주방 들어갔겠죠. 김삿갓이 마셔보니까 이게 식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싱거워. 그래서 마시고 나니까 주모가 이제 술 다 마셨다고 술값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모가 뭐라 했죠? 주모한테 김삿갓이, 주모,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왜요? 그러니까, 아니 뭐 물맛이 이렇게 맛있냐고. 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정상적인 술을 차려다가 김삿갓 앞에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맛이 식초 맛이 났던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학적으로 그렇게 주모를 놀린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거기에 또 넘어가서 주모는 어쩔 수 없이 술상을 다시 차리고 이런 그런 얘기들이 우리 술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료류, 뭐 예류, 예류라고 하는, 혹시 예주라고 하는 술 들어보셨나요? 술 빚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술이 단술입니다. 이게 단술예자고. 단술 그럼 우리 감주 식혜 말고요. 한여름 되면 술이 잘 씌어지니까 옛날에는 술을 안 빚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었는데 부잣집들이나 사대부대집 안에서는 한여름에도 술을 빚었습니다. 대표적인 술이 과주인데 과주 말고요. 그냥 쌀로만 빚는데 술맛이 우유맛 같습니다. 우유 같거나 꿀맛 같거나 같습니다. 근데 그 술은 거의 물이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쌀 다섯 말 들어가면 물이 다섯 대나 들어가면 그런 술 빚으려면 어깨가 빠집니다. 진짜 두 무릎이 다 벗겨집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술들은 전부 잔치술로, 특히 혼사술로 많이 썼어요. 혼사술은 잘못되면 말이 많아지죠. 네? 그렇죠. 혼사술이 잘못되면 여울 자식의 장래가 불행해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야 되니까 술이 맛있어야 된다. 그럼 물을 적게 붓고 진하고 맛있게 빚어야 된다. 그럼 단맛이 많아지겠죠. 쌀에서 단맛이 나오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단맛이 나게 빚었을까? 우선 맛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게 되니까. 또 하나는 단맛이 많으면 두고두고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냉장고나 좋은 시설이 없었던 시절에는 술을 어떻게 하면 오래 두고 마실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옛날 숲 있는 방법을 보면 요즘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지혜에서 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로류는 소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주제법은 이제 치료 목적으로 빚는 술들. 뭐 이렇게 해서 총 263가지 술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의 정식적으로 술 빚는 기록을 해놓고 있는 책들에는 제일 먼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치주제법이라고 했습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술 빚는 재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재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말 술을 잘 빚을 수 있는 비법이 이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주제란 술 빚을 때 사용하는 찹쌀 등 술 빚는 쌀이다. 술 빚는 쌀은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옛날 방식에는 100번 정도 씻어야 한다고 했다. 깨끗하지 못하면 맛이 좋지 않고 색이 탁하게 된다. 또 술밥은 하루 저녁을 물에 담갔다가 익혀야 하고 펼쳐시켜서 항아리에 넣어야 술이 쉬어지지 않는다. 제가 술 빚는 것을 한 22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늘 가끔 이제 뭐 인터넷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또는 술을 하다가 잘못해서 왜 쉬어지냐고, 술이 쉬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밑도 끝도 없습니다. 선생님 술 담았는데 왜 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펼쳐서 식혀서 항아리에 넣어야 쉬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식힌다는 개념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서늘하다고, 어느는 차디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차다고 얘기한다. 근데 이 식혀야 된다는 거 어디까지 식혀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여쭤본다면 차디 차야 된다. 그럼 몇 온도를 설정한다면 몇 도 정도 될까요? 차디 차야 된다. 3도? 4도가 예? 4도. 4도요? 딱 4도라고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물이 기준이 가장 높을 때가 4도. 5도도 차고 3도도 차고 그렇잖아요. 기준이 제일 높을 때가 4도. 예. 차디 차다. 그리고 얼음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얼음 만지는 것처럼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두밥을 얼음 만졌을 때처럼 차디차게 식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고두밥을 얼음이 얼 정도 그 온도까지 식히면 술이 잘 되냐 하는 것입니다. 또 안 돼요, 또. 고두밥을 실제로 얼 정도까지 식혔더니 술을 빚으니까 고두밥이 다 싸래게 돼요. 그랬더니 술이 뿌옇게 되고 알코올 도수는 낮고 발효도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도에 대한 저런 표현들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표현들을 했을까? 여름철에 대비해서, 여름철에 술 빚을 때를 대비해서 표현을 저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밥이 잘 안 식겠죠. 그렇죠?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니까 더울 때일수록 고두밥을 차디차게 식혀라. 그러니까 이제 성질 급한 년이, 여러분 중에는 성질 급한 년이 없어요. 그렇죠? 네, 성질 급한 년이 고두밥을 식히는데 에어컨을 틀어주고 선풍기를 틀어주고 부채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술이 고두밥의 온도는 뭐 5도, 10도까지 내려가서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술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예? 어떻게요? 막 큰 소리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에어컨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시킨다. 인위적으로 시켜서, 인위적으로 시킨다는 뜻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급속냉. 급속냉과. 요즘 기계가 5분 만에 거두밥을 800km도 시켜버려. 그럼 급속냉각이죠. 선풍기나 부채질 한다는 얘기는 고두밥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고두밥이 갖고 있는 수분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찐밥이라고 하는 거 먹어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찐밥을 말려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찐쌀이라고 했죠. 옛날 간식으로 많이 먹었죠. 얼레쌀이라고 해. 그것처럼 수분이 조금 남아있고 거두밥이 온도만 내려가면 그 쪄놓은 거두밥이 다시 생전분을 찌기 전에 거두 전분 형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술이 안 되는 거죠. 당화가 안 돼서 발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술 배우고 다닐 때요. 제가 13년 동안 독도까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어떤 집에서 어떤 술을 빚는가 하고 호기심 때문에 13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술 빚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133분을 찾았어요. 그분들이 술을 빚는데 왜 거두밥으로만 빚는지 물어보니까 왜 술을 빚으려면 거두밥을 쪄서 꼭 술을 빚어요? 그러면 그냥 거두밥 쪄서 술 빚어야 되지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왜 먹다 남은 밥 차게 시켜가지고 하면 술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차우지가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안 돼. 10회 정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안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식혜라는 거 식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식혜 만들어 드시죠. 설탕 안 넣고 식혜 달게 맛있게 하실 줄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설탕 안 넣고 어떻게 하면 달아져요? 요새는 식혜를 설탕으로 안 들어가면 식혜가 안 되더만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설탕 없었을 때 어머니들이 식혜 다 만들어 드셨는데 옛날 어머니들은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유치원도 안 다녔어. 근데 요즘 60대 미만 주부들은 거의 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학까지 나왔죠.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운 주부가 식혜를 담는데 설탕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식혜를 마실 수가 없어. 금방 하루 있으면 비어내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엿기름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엿기름만 많이 넣어주면 달아집니까? 적당 다 내봤습니다. 아니 끓이면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식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고 봤더니 쌀을 불려가지고 밥통에다 밥을 해. 그리고 식혜를 해요. 옛날에 그런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 쌀을 거두밥을 쪄서 했어요. 그러면 밥통에 담은 밥하고 시루다 찐 밥하고 뭐가 다를까요? 수분 함량이 다를까요? 익은 정도가 다릅니다. 익은 정도가 다른다는 얘기는 식혜를 하기 위해서 단맛이 높은 식혜를 만들려면 쌀이 익은 정도가 오히려 덜 익어야 돼. 많이 덜 익어야 돼. 되게 익어야 된다니. 밥처럼, 밥솥에 한 밥처럼 많이 익을수록 똑같은 쌀량 갖고 똑같은 쌀 갖고 식혜를 하는데 엿기름 양도 똑같고 물량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달지 않아. 많이 익어버리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잘못이 누구한테 있냐는 주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밥통 때문에 밥통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식혜를 몇 도에서 해야 단맛이 높은 식혜가 만들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왜? 밥통이 해주니까. 밥솥이 해주니까. 그럼 이제 먹다 남은 밥 갖고 식혜를 만들려면 밥솥의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찐밥 갖고 하려면 밥솥의 온도가 지금의 밥솥 온도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정해진 온도에서 밥솥 갖고 하니까 식혜가 달아지질 않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술 배울 때 그랬어요. 거두밥을 차게 시킨다는데 어느 정도 차게 시키냐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온도계 갖고 다니면서 그 집에 거두밥 시켰을 때 온도 저 집에 온도를 시키는데 다 달라. 그런데 그 거두밥의 온도가 높을수록 신맛이 점점 세지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제가 술을 빚어보니까 여기에 100번 식고를 100세라고 합니다. 하룻밤 담근 것을 침숙, 침지라고 합니다. 내놓아 식힌다를 방냉이라고 합니다. 이게 술 잘 빚는 비법입니다. 실제로. 그럼 100세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100세. 100세
100번 씻는다는, 그럼 숫자로 100번을 씻는다는 뜻일까? 많이 씻는. 예. 제가 숫자로 100번을 씻어봤어요. 밥살 씻듯이. 그렇게 밥, 그 수비줄 쌀이 다 싸래기 돼요. 그러던데 100번 씻었으니까, 힘들게 씻었으니까, 그런 거 술을 했더니 막걸리 정도밖에 알코올 도수가 안 나와. 절대 맑은 술이 안 나와. 싸래기가 돼버리네. 싸래기가 많아질수록 그렇더라는 거죠. 그럼 이때 백세는 밥살 씻듯이 하는데, 한 번 물 붓고 밥살 씻듯이 하는데 이걸 수백 번 하라는 거죠. 많이 비벼서 씻어요. 보리쌀 데끼에서 보리밥 해 드시죠. 그렇죠? 그때 도라기다 놓고 확돌 갖고 막 돌려서 데낀다 그러죠. 그렇게 하듯이 손으로 쌀을 비벼가지고 많이 씻어줘. 그래서 100번 씻어서 쌀액이 안 되게 씻어서 술을 빚어보고 200번, 300번, 400번, 500번 씻어서 술을 빚어봤더니 500번 빚은 술이 그렇게 향이 좋고 맛이 좋아요. 알코올 도수도 높고. 근데 사람이 다 싫어한다.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술 빚는 쌀은 많이 씻어라. 근데 이걸 우리보다 물리적인 장비, 설비를 개발해서 세계화시킨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쌀로 술을 빚는데 일본 애들은 쌀을 어떻게 씻는가 했더니 기계 도정기가 쌀의 50%를 깎아내고 그게 최고급 사케입니다. 그래서 75%에서 50%까지 깎아내. 그럼 쌀이 분량으로 말로 계량한다 하면 두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깎아낼까 하는 거죠. 그럼 옛날 사람들은 왜 100번이나 씻으라 하겠을까 하는 거죠.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현미 갖고 술 빚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미가 건강이 좋으니까, 영양가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술 빚는 쌀은 영양가가 없을수록 술이 잘 되죠. 도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백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룻밤 담가라. 물에다 담글, 물에다 쌀 불리는 것이 어떻게 술 잘 빚는 비법일까요? 여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룻밤이 몇 시간이에요? 게으른 놈은 12시간. 부지런한 사람은 8시간.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하룻밤은 딱 8시간이나 9시간이나 10시간이나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룻밤을 9시간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8시간이거나 8시, 한 8시에서 10시 또 뭐 10시에서 12시간 뭐 이런 식으로 복수로 답을 하고. 그게 아주 합리적인 답이에요. 서양 사람들 기준에서는 아주 불합리한 답변인데 우리 기준에는 매우 합리적인 답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룻밤이 어떨 때는 8시간이고 어떨 때는 9시간이고 어떨 때는 10시간이냐고요? 계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뭐가 다른 거예요? 겨울은 밤이 길고. 밤에, 겨울은 밤이 길고? 온도가 낮아요. 예. 여름에는 밤이 짧으니까 8시간이고. 예. 저 답을 하십니다. 계절에 따라서 해가 길고 짧고 밤이 길고 짧고가 아니라 물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물의 온도가 낮으면 많이 불려라. 물의 온도가 높으면 짧게 불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룻밤. 옛날에도 일각이라 해서 30분씩 단위로 시계가 있었죠. 시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룻밤이라고 한 것은 계절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다르면 담그는 시간도 달리 가져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12시간씩 이렇게 오래 담그면 좋냐? 절대 안 됩니다. 술 빚는 쌀. 오래 쌀을 오래 달라 담가버리면 술이 끓지를 않습니다. 끓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술은 나중에 나옵니다. 어떤 술은 의도적으로 쌀을 3일씩, 이틀씩, 10일씩 불리기도 합니다. 그건 특별한 목적으로 술을 빚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냉은 설명드렸고요. 이것만 잘하면 술은 80%는 성공합니다. 80%. 그 나머지 20%는 못 가요. 소위 손마다 하고요. 온도 관리. 그러면 술 빚으면 쌀, 그 쌀로 죽을 하든 떡을 하든 거두밥을 하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게 식혀가지고 누룩하고 물하고 섞어서 술을 빚어요. 술을 빚는데 술이 발효가 잘 되게 하려면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쌀은 익혀놓으니까 부드럽죠. 그렇죠? 물은 액체고 누룩은 고체예요. 이 세 가지 원료가 잘 어우러져야 발효가 잘 될 건데 이 세 가지 재료가 각각 물성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딱딱하고 하나는 액체고 하나는 부드럽고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줘야 잘 어우러지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술 빚는 사람 솜씨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금치를 시장에서 사왔어요. 며느리하고 가서 시금치를 골라왔어. 그러면 며느리도 따라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시금치 나무를 묻힌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 지배한 얘기, 제 집사람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시금치 나무를 그렇게 잘 묻혀요. 제가 기자 생활을 18년을 음식을 하는 분들만 만나러 다니는데 다 봐도 우리 어머니처럼 시금치를 잘 묻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너는 시금치 나물만 잘 묻혀도 뭐 나중에 먹고 살 것이다 내가 그랬다면 잘 배우라고 그랬다면 돌아가시고 음식 못 하시기 전에 그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시금치 나물을 배워 어머니가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시금치를 사면 자기도 똑같은 걸 사 몇 포기 사놔 개수까지 똑같아 씻고 다듬어 그래서 시금치 사면 이제 데쳐야 되죠 물 끓여갖고 데쳐 어머니 잠깐만 왜 물의 온도가 몇 도인가 재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물의 온도를 맞춰 그래갖고 늘라 엄마 잠깐 어머니 잠깐만 왜 몇 분 정도 끓여야 되냐 이게 데쳐야 되냐 이거죠 그 시간을 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어머니 한 대로 그런데 어머니는 시계도 없고 그냥 당신 손으로 감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시간까지 재 그러고 이제 해서 식으니까 뭐 참기름 소금 뭐 해서 양념 깨소금 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잠깐 고춧가루 넣으면 고춧가루 몇 그램 몇 스푼 참기름 몇 스푼 소금 몇 개 몇 그램 다 재는 거 똑같이 저희 어머니 손가락에 손에 묻어있는 다 들어가지고 무게를 잰단 말이에요 똑같이 했어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주물주물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주물주물 해 어머니 몇 번 했어요? 다섯 번 했다 그러면 다섯 번 자기도 해 그렇게 해서 묻혀놓은 나물이 맛이 똑같아야 되네 누가 맛있을까요? 왜요? 손맛 그 손맛이 뭔데요? 네? 아니 똑같이 했어 똑같이 손에서 정류가 나와요 손에서 점유료가 나와요? 손 주무르는 정도 아, 그 정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힘 골고루 손의 온도 그럼 그걸 뭘로 조절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둘이 하는 거 보고 죽으라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해놓은 시금치는 짜서 못 먹겠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맛있는데 그냥 보고 나는 아무튼 시금치 나물 한 번도 묻혀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직 손만 했지 근데 딱 보니까 며느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 제 집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 이건 분명히 짜다 당신 것은 짜다 왜 똑같이 했는데 왜 자기도 왜 내 것은 짜냐 이거지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시금치를 고를 때 이게 노지 것인지 호수 것인지 알고 골랐다 골랐으니까 당신 생각에 이건 간을 싱겁게 해야 되겠다 짜게 해야 되겠다 세게 해야 되겠다 알겠고 데치는 것도 더 많이 데칠 것인지 덜 데칠 것인지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수치로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게 많이 하우스 것이든 노지 것이든 많이 데쳤으면 손으로 조물조물 해야 되는 거고 덜 데쳐졌으면 주물주물 해야 되는 것인지 당신은 손으로 시술자만 세고 앉았더라 내가 그랬어요 맞는 표현이야 안 맞는 표현이야 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 물성이 다른 원료를 어떻게 손으로 주물주물 빡빡 주물 것이냐 조물조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솜씨예요 여러분들도 음식 솜씨 쓰면서 솜씨가 뭐냐고 하면 설명을 못해 맞아요? 나 음식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술이 대지면 이 솜씨라는 게 10% 나머지 10%가 뭐냐 하는 것
오늘 제 33년 동안 술 빚는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에 전수를 해드립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되지만 지 스스로 끌어요. 근데 성질 급한 년은 그걸 못 기다려요. 지가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 스스로 끌을 거인데 그놈을 못 기다렸죠. 자식 키우는 것도 똑같죠. 그렇죠? 근데 술이 끓어. 끓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일어나서 항아리가 따뜻해지고 열이 나는데 이 열이 한정없이 올라가면 안 돼. 여러분도 뭐 밥을 먹든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죠. 그렇죠? 땀이 많이 날 때는 땀을 식혀주고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체온이 조절이 되죠. 그러니까 땀을 안 닦고 계속 그 일을 계속하게 되지만 나중에 체온이 올라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효모도 똑같아요. 술 만드는 균이 효모인데 이 효모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술 빚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효모가 죽는 온도가 있어. 술이 발효가 일어나서 항아리가 따뜻해지는데 효모가 죽는 온도만 알면 돼. 그럼 죽지 않을 온도까지만 술이 끓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모가 몇 도에서 죽은가와 같은 사람하고 똑같아. 40도면 사망이거든. 사람도 40도면 사망했죠. 39도가 되지면 어때요? 목숨이 위험해요. 38도만 돼도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목숨이 위험할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열이 나면 안 되잖아요. 술도 지가 열을 내는데 알코올을 만드냐고 지가 열을 내는데 지들이 만들어낸 열이 38도 미만이 돼. 그럼 우리 체온하고 비슷하죠? 우리 체온만큼, 여러분 체온만큼만 항아리가 따뜻해지도록 기다렸다가 더 이상 온도 못 올라가게 식혀주면 찬바람 쐬주면 그럼 술이 멀쩡하게 돼요. 어떤 술이든지. 그리고 식혀서 그 술을 아주 차갑게 식혀버려요. 어머니들이 옛날 어머니들 제가 보니까 제 할머니도 마찬가지. 술 빚을 때는 항아리 담아가지고 아랫목에다 이불로 싸놓디다. 시계도 없던 시절인데, 그렇죠? 항아리 옆에, 싸는 옆에 이렇게 빙빙 몇 바퀴 돌더니, 아가, 이리 와라, 그래갖고, 왜 그래? 이 항아리 들어서 저 운목이다 나왔다라. 그럼 이불 벗겨버려. 깨 할딱 벗겨놓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술이 끓으면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면 효모가 죽어서, 효모가 죽으면 술이 발효가 일어나는 게 중단되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진 술이 있으니까 그 술이 알코올 도수가 몇 퍼센트가 되든 그 술을 마실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놔뒀더니 그 술을 마실 수 없게 돼버려요. 쉬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쉬어질까요? 왜 쉬어진지를 알면 쉬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쉬어질까 하는 거예요. 효모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술을 만들어야 될 효모가 죽었어. 그러면 이 항아리 안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되지.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빈집은 주인이 살다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던 집도 집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비워놓으면. 네? 폐가가 돼요? 도둑놈이 들어와. 도둑놈이 물건 있으니까. 술도 똑같아요. 효모가 주인이 죽어서 초상이 났어. 주인이 없어. 그러면 효모가 이용하던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차지하려고 잡균이 들어와요. 외부에서 항아리 안에도 균이 있어. 그 중에 제일로 빠른 동작이 제일로 빠른 균이 있어. 그게 뭘까요? 그 식초 만드는 초상균. 초상균이 동작이 제일 미쳐. 효모가 죽어나간과 동시에 초상균이 장잡고 있다가 들어와서 세력을 확 증식을 해요. 그런데 이 초상균은 남의 것 도둑질해 먹은 놈이죠. 그렇죠? 도둑질한 놈이죠. 도둑이 재발절인단 말이 있어요. 그렇죠? 도둑이 재발절인데 초상균 지가 효모 것을 훔쳤으니까 지도 언젠가는 남한테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럼 안 뺏길 방법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초사를 만들어내버리고 그 초사는 효모가 만들었던 알코올 갖고 초사를 만들어요. 초사를 만들어놓으면 대부분의 세균들은 초사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씌어지는 식초가 된다고라는 이해 되세요? 그럼 초상균이 못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려면 효모가 살아있어야 돼. 그 효모가 살아있게 하려니까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도를 뺏어버리면 효모는 살아있어도 온도는 안 올라가게 되니까 그 술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되는 거예요. 술 빚을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신 분. 이걸 모르시면 그 다음 설명을 뭔 진도가 안 나가.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다른 문헌에 없는 것들, 이미 알려지지 않는 방법들 중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를 부여하려고 술 빚는 방법들의 중요한 점들만 뽑았습니다. 이렇게 술 빚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술 만들 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 이해하셨나요? 네. 나 금방 이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금방 들통나. 제가 전라도 쫙 총구석에 살았는데요. 서울 온 지 4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사투리를 못 벗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조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위 술씨입니다. 술씨. 농사질라면 씨앗이 써야 되죠. 네? 씨앗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술도 술씨가 있으면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질 때 벼농사를 진다고 칩시다. 그럼 작년에 수확했던 벼 중에 일부 식량으로 안 쓰고 벽실로 남겨놓죠. 그렇죠? 그 벽실을 갖고 있다가 내년에 작년에 수확했던 논에다 그냥 뿌려버리면 되지. 그렇게 안 하죠. 집하라 그러죠.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모파를 만들어서. 예, 네, 모파를 만들어서 뭐를 키워. 일이 많죠. 그렇죠? 그냥 벽지 갖다가 논에다 뿌려버린 거다고 멋자리 만들어서 거기다가 벽지 뿌려서 뿌리 나오고 벼가 어린 벼가 이렇게 자라도록 해주죠. 근데 콩나물 시리처럼 아주 벽지가 촘촘하게 많이 자라죠. 그렇죠? 왜 그렇게 밀식을 시킬까요? 벽지를 넓은 논에다가 멋자리 만들어서 넓게 띄엄띄엄 뿌려주면 벼도 잘 크고 뿌리도 깊이 내릴 텐데 왜 벽지를 촘촘하게 뿌려서 밀식을 시키냐고. 다른 게 못 들어오게. 네? 다른 게 못 들어오게. 다른 게 못 들어오게? 아니 뭐 요새는 저 추울 때는 비닐하우스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커피를 잘 나누어가지고 이왕 다 살려서. 가난한 집이 자식들 많이 나요? 부잣집이 자식들 많이 나요? 가난한 집이 많아요. 요새는 다 한두 배밖에 안 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평지에서 자라는 소나무하고 자갈밭 같은 기슭에서 자란 소나무하고 뭐가 달라요? 가을 되면? 기슭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똑같은 소나무인데 솔방울이 엄청나게 달려요. 근데 평지에서 자란 소나무는 1년, 2년, 3년 가도 솔방울이 몇 개 달리도 말똥해.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밀식을 시키니까 서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려면 뿌리를, 잔뿌리를 무수하게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포기수를, 벽시 하나에서 포기수가 막 늘어나. 넓은 데다 뿌려주면 벽폭이 하나 달랑 나오는데 밀식을 시키니까 포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포기가 많아진다는 그 포기에서 이삭이 많이 달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찻길 옆에만 자식들을 많이 낳고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일부러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 수를 늘리게 해요. 그래야 수확량이 적은 뎁지 갖고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논에다 옮겨 이양을 해주니까 벽지로 사용했던 것에 몇십 배, 몇백 배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농사법이잖아요. 그렇죠? 술도 똑같아요.
술을 만드는 것은 효모예요. 효모가 술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 효모가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새끼를 안 쳐. 근데 먹을 게 부족해. 늘 부족하면 그 효모도 생명체니까 종족 보존 본능이 있죠. 자기도 씨앗을 많이 퍼뜨려. 환경이 나쁘니까. 그래서 새끼를 많이 쳐버려. 새끼 많이 치면 그 중에 오둥이 잡둥이 다 있겠죠. 그렇죠? 남녀, 노소, 효모도. 그러면 먹을 게 부족한 상태가 되지면 어떻게 돼요? 남녀, 노소, 어리고 늙고 젊고 여자, 남자 이런 효모들이 있었는데 먹을 게 턱없이 부족하면 이 효모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힘없고 늙고 병든 효모들은 다 먹을 게 없으니까 도태되겠죠. 그럼 씩씩한 놈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술씨입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주본이라고 합니다. 주본. 그래서 주본이라고 합니다만 달리는 주모라고도 합니다. 술집에서 술 파는 주모 말고 주모는 여기 때 효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효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했다. 몇 살 한 말? 100세에서 단지 오랫동안 끓였던 물, 팔팔 끓인 백비탕이라고 하죠. 이걸 식혀서 항아리에 부어준 후 쌀을 3일간 불려놔요. 아까 쌀은 하룻밤 불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3일간이나 불려요. 쌀을 따뜻한 물에다 3일간 불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얼마지가 깁니다. 심하면 푸른 주황색 곰팡이가 자라고 그 쌀에서 젖먹는 애가 개설한 똥냄새가 나요. 썩었어. 쌀이 썩었어. 일부러 이렇게 썩힙니다. 그래서 냄새가 심해요. 그 냄새를 향기향자 똥분자 써서 향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똥냄새라고. 일부러 쌀을 그렇게 썩힌다는 뜻입니다. 그런 냄새가 나니까 다시 씻어요. 그리고 신맛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끓으면 이걸 가지고 죽을 써요. 그러면 하룻밤 불린 쌀보다 3일 동안 불린 쌀을 가지고 죽을 쓰면 이 전분들이 훨씬 분해되기 쉬운 상태가 되죠. 쌀이 썩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당화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누룩 한 대 5, 그럼 15% 쌀 한 마리니까 15%를 넣고 버무려서 항아리 담아가지고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입기 기다린다. 그러면 이것은 주본이라고 합니다. 쌀 한 마리에 누룩 한 대 5업 정도 넣으면 이 술은 알코올 도수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통상적으로 하면 15%에서 17% 정도의 알코올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술은 절대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안 올라옵니다. 왜요? 아까 쌀을 하룻밤 불리라고 했는데 3일간이나 불렸죠? 그렇죠? 이렇게 쌀이 빨리 당화되어 버려요. 식혜처럼 빨리 식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빨리 식혜가 되면 식혜의 당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효모가 효모한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당을 공급해주는 셈이 되죠. 그런데 그 효모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지도 못하고 증식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약한 애들은 그 당에 갇혀서 죽어버려요. 사람 같으면 뱉어져서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부러 그럼 농당 상태가 되지면 농당 상태에서 효모를 살아남는 효모들만 쓰는 것입니다. 그럼 그네들은 아주 환경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으니까 어떻게 술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죠. 쉽게 말하면 이만기나 강호동이 같은 애들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걸 술빚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 애들은 예비군 지원군 전투를 한다고 하면 아군한테 지원군을 보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을 주본이라고 이것을 일본에서는 주모라고 해가지고 현대에서 산업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이 주모를 늘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양주장에 가면 우리 양주장에는 24시간 주모가 끓고 있다 했습니다. 술빚기에서 이 주모를 늘 만들어서 배양하시기. 이건 중단할 수가 없어요.
양주장이 문 닫을 때까지는 중단이 안 되지. 계속해서 빚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봤죠.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그냥 한번 담는 덩분동 계획하고 다 떠서 마시고 나면 또 담고 또 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술맛이 달라. 마음이 급해서 담을 때, 뭐 차분하게 담을 때, 기분이 좋아서 담을 때도 술맛이 달라지만 계절에 따라서도 또 술맛이 달라지. 그 술맛이 담을 때마다 술맛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주본을 만들어서 술을 빚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본이라고 하는 이게 똑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다시 이걸 겨울에는 10일, 봄가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과 불립니다. 이걸 불려졌으면 다시 신맛 제거하고 고두밥을 찐다고 했어요. 고두밥을 찌는데요. 쌀이 한 마리인데 누룩을 조금 넣으라고 했어요. 이때 조금은 한 주먹 정도 됐죠. 손으로 어른 손으로 한 주먹 정도. 그럼 이게 두 홉 정도 됐죠. 아무리 손을 크게 벌려도 두 홉 이상이 계량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누룩이 몇 퍼센트 들어가요? 네? 두 대가 아, 저 한 대가 10%예요. 이게 두 홉이니까 어떻게 해요? 2%라고밖에 안 되죠. 2%. 그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술을 발효가 안 돼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쌀을 이렇게 불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술이 나타난다. 그럼 엄청나게 술의 당도가 높아집니다. 앞서 방법보다 훨씬 당도가 높아집니다. 술량은 적고. 아까는 죽을 썼지만 이건 고두밥 맞춰서 물 없이 지금 빚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깨 빠진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힘들어요. 발로 밟아도 한 2시간을 밟아줘야 요새 매주 밟듯이 발로 2시간을 밟아줘야 이게 발효가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 얼마나 주문해서 법문해서 항아리에 담아야 되는지 담는 족족 다 고두밥이 말라서 발효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들어서 발로 밟았더니 1시간 밟아도 안 되고 나중에 2시간을 밟았더니 겨우 발효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힘들죠. 쌀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술 빚기를 했을까요 하는 것이고 왜 쌀을 썩혀가지고 이렇게 누룩을 적게 넣고 힘든 술 빚기를 해서 이걸 술씨로 썼을까 하는 것이고 이유가 있었겠죠. 이건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당도가 높은 상태가 되죠. 아까는 죽이니까 물이라도 있지만 이건 물이 없어요. 물 안 들어가고 그냥 고두밥 말 시킨 고두밥이다 누룩가루 저 조금 있어 발로 2시간 밟고 누룩은 흔적도 없어요. 그냥 쌀밥만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술을 빚어놓으면 당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 엄청나게 당도가 높은 브릭스가 20브릭스 이상 나옵니다. 이 당도가 높은 상태에서 살아남은 효모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당도가 높은 상태에서 살아남는 효모는 뭐예요? 어떤 술에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술을 이런 효모를 사용해서 술을 빚으면 뭐가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향이 좋아져. 술의 향이. 엄청나게 좋아져. 그러니까 이런 향이 있는 당도가 높은 상태에서 술의 단맛이 높으면 향이 좋아지죠. 그렇죠? 과실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당도가 높을수록 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효모들은 술을 만들 때 향이 좋은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향이 좋은 술을 얻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향 농도가 당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효모를 배양해서 그걸 술빚게 쓰면 향이 좋은 술은 그럼 왜 이렇게 향이 좋은 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술빚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왜 했을까요? 향이 뭐라고? 술의 향이 뭐라고? 이게 지금부터 200년 전 200년 전 술빚기예요. 200년 전에 향이 좋은 술을 빚겨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20세기, 21세기 와서 전 세계 술 선진 국가들은 뭐 자기네들 모든 술에 향이 좋은 술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근데 우리는 술 마실 때 그 술이 향이 좋다 나쁘다 얘기 별로 안 하죠.
맛있다 없다 얘기 안 하지.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술의 향이 어떻다. 먼저 향에 대한 평가를 먼저. 왜? 냄새를 먼저. 그 향이 좋은 술이 최고 돈을 받을 수 있어. 비싼 술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200년 전에 저런 향이 좋은 술을 얻기 위해서 저 같은 방법을 노력을 써 기울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이런 술 빚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제사 지내시는 분, 차례 지내시는 분. 여기 기독교 있으신가요? 나머지 분들은 차례 안 보시나요? 제사도 안 보시고? 어르신 제사 안 보시세요? 추도식. 예? 추도식. 아, 추도식으로 하시구나. 자, 제사, 우리 전통적으로 제사나 차례를 지내잖아요. 차례를 지내면 그 차례나 제사 의식에 제일 중요한 제수가 뭐예요? 차례상에 올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제사상에 올리는 것 중에. 술이 맞아요? 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사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백가수복 사다가 차례 지내시던데 법주 사다가 차례 지내시고 남이 해놓은 것도 막 팔아줘야 돼. 참 더 그러시네. 그러면 차례라고 하는데 왜 술 갖고 의식을 치러요? 차를 안 올리고 제사야 술을 올린다고 쓰더라도 하더라도 설 추석 차례 지내잖아요. 그때 술 올려요, 차 올려요. 왜 차 대신 술을 올리냐? 그러니까 나를 꽉 까며 나중에 자식 놈이 아빠 왜 제사에 술 써? 그러면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통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전통 문화가 마치 미신 숭상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걸 이유를 안 가르쳐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온 거예요. 또 한편으로 가르쳐주면 또 안 해. 장독 때 지금 버섯불 안 붙이죠. 예. 새끼줄에 은새끼 꼬아서 종이 잘라서 꽃을 꽂고 장독에 끝줄 안 치잖아요. 장독대가 없죠. 예. 네, 맛있어. 장독도 없어요. 있어도 안 해. 그걸 왜 했을까요? 장독은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장독을 늘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해야 된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장독 밑에가 늘 습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습해지면 그 습한 데 뭐가 보여요? 지렁이가 생기고, 진해 같은 게 모이고, 다종류라고 발이 여러 개 달린 곤충들이 막 모여 거기서 분비물을 만들어 똥을 싸고 배설을 한다면 그게 냄새가 항아리에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배운 주부들이 마사토로 깔아준 장독대 다 없애버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잡석 깔아서 뭘 잘 빠지게 장독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장이 엄청나게 쓰고 짜기만 해. 맛이 하나도 없죠. 그래 옛날에 자갈 안 깔았다면 백토를 깔았습니다. 요새 마사토 같은 물 빠짐이 잘 되고 하얀 모래가 많이 섞여있는 흙을 깔았다. 그러면 물이 설사 거가 고여있더라 하더라도 버섯분을 이렇게 붙여주면 햇볕이 버섯분에 반사되죠. 그럼 버섯분에 반사된 빛은 항아리 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소위 난반사라고 합니다. 빛이 정반사로 터지는 게 아니라 빛이 흩어진다면 그럼 그 흩어지는 빛을 보면 사람도 눈부시죠. 이 눈부심을 그 진해라든가 지렁이라든가 발이 여러 개 달린 이 곤충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렇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분비물이 안 생기겠죠. 습하지 않아지겠죠. 그게 과학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장독대를 콘크리트로 해버리고 잡석을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콘크리트가 하루 종일 햇볕받아 뜨거워. 잡석도 마찬가지. 밤중까지 뜨거워. 그 뜨거운 일이 장독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어떻게 해요?
장독 안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장은 발효가 빨리 끝나버리고 수분 증발이 많아지니까 짜지고 발효 기간이 짧아지면 장은 써지는 거예요. 근데 화학이 아니라 이제 미신이 아니라 과학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 금줄을 붙여주고 종이 해주면 종이에 햇볕이 반사되면 눈부셔지니까 가르쳐줬더니 이유를 가르쳐줬더니 장독대가 바뀌어버렸어. 그러고 장맛이 없어져. 차례상에 저 차례 왜 술을 쓰느냐 차를 안 쓰고 차 향보다 술 향이 훨씬 더 신성하고 깨끗합니다. 얻기가 어렵습니다. 차향은 차가 갖고 있는 향 그냥 우려내는 건데 쌀 누른 물 갖고 빚은 거죠. 이 쌀에 좋은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쌀에 좋은 냄새 없어요. 군내밖에 안 나. 오래되면 누룩 곰팡이 냄새밖에 안 나죠. 물은 무색 무미 무취한 거죠. 쌀이 맛있어요 없어요? 쌀이 맛있어요 없어요? 아무 맛도 없어. 계속 씹어줘야 맛을. 오지감에 애기 밥맛이라고 그래. 그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쌀은. 그런데 그 쌀을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먹었고 나서 먹고 죽어서 귀신돼도 먹어. 이건 뭘 뜻해요? 물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체질이 맞다는 뜻이죠. 누룩 냄새 나고 아무 맛도 없고 한 이 세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서 발효가 일어나면 사과향, 포도향, 좌두향, 딸기향, 수박향, 청향 여러 가지 향이 난다. 꽃향도 나고 과실도 나고 그 향기 중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고급향, 제일 고급향이 청향입니다. 말비청자 향기향자. 이 청향이 제일 가벼워요.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청향이 쌀술에서 얻어진. 그래서 이 청향을 얻고자 쌀로 술을 빚죠. 그러면 쌀에서 그 청향이 올라오면 그 향이 나는 술을 제사 지낼 때 차려질 때 뭘 해요? 제일 먼저 강신자를 붓죠. 모사기다 술 따라서 붓잖아요. 그게 강신자입니다. 신을 내려오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술은 알코올을 비롯해서 액체가 태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향이 없었던 향이 생기는 거죠. 그 향은 순수하고 가벼울수록 높이 올라가 어디로? 하늘로. 그런데 조상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땅에 묻혀. 그런데 제사날이 돌아왔으니까 혼백이 합쳐져야 완벽한 신체가 되죠. 하늘에 있는 혼을 불러들이라는데 불러들일 방법이 없고 아버지 오늘 제사날인데 아버지 오시라는 사인을 못해. 이 사인을 술에 갖고 있는 내가 정성 들여서 가장 좋은 향이 나는 술을 부어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계신 천당에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향을 얻기 위해서 술을 향을 갖고 있는 술을 의식에 쓰는 것입니다. 그럼 술은 물은 나머지는 다 물이죠. 그 물은 땅에 스며들어. 땅엔 누가 있어요? 아버지 육신이 있어. 어머니 육신이. 그 육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걸 감응한다고 그래요. 신이 응한다고. 그럼 아 오늘 내 제삿날이구나 알아드리고 상 앞에 신임 자리 교이라고 하죠. 거기 와서 앉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럼 비로소 제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왜 바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답이 축에 있어요. 근이 청작 서수공신 전원상향하고 삶과 맑은 청향이 나는 술을 올리오니 오셔서 흠향하십시오 하고 불러. 그 의식이 제사 의식이에요. 차례 의식이. 그럼 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사람 노릇을 하려면 쉬운 보본이라고 해서 나를 있게 해준 조상을 숭상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어떻게 제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이런 힘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쌀 2대 물에다가 불렸다가 끓여서 끓는 물로 쌀을 데칩니다. 데쳐가지고 다시 거품이 생기고 걷어내고 물을 거두어 묻혀서 역시 이거 쌀을 부식시키면 뜨거운 물로 부식시키면 더 빨리 상하지. 그렇죠? 더 빨리 썩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좋은 술, 이미 빚었던 술을 또 넣어줍니다. 이 술에는 효모가 있단 말이에요. 넣어주고, 침국이라고 해서 누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소화제로 쓰는 효소제가 소화, 우리 음식 먹으면 소화시키죠? 그 소화 효소제가 많이 들어있는 누룩입니다. 이걸 섞어서 술을 빚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시 부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술빚을. 그럼 만들어두고 두고두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주모 만드는 방법 가장 이 앞서 방법이 오래된 방법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개발된 거고 제일 먼저 세대들한테 주본이라는 게 현대화된 방법으로 빚어진 주모고 그렇습니다. 인유양방 이게 이제 기린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기린. 기린 아시죠? 예. 동양에서는 기린을 아주 신성한 동물로 얘기했는데 이 저는 기린 인유라는 그 기린 젖이거든요. 기린 젖을 맛보질 않았으니 도대체 어떤 냄새인지를 모르겠어요. 젖향. 그럼 이거 천상 엄마 어렸을 때 엄마 젖 냄새 생각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향이 나는 술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술을 빚었는가 하고 봤더니 범벅이라고 하는 걸 써요. 쌀 두 마리, 물을 24발을 붓고 범벅을 씁니다. 쌀 두 마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한 사발이 얼마예요? 한 사발. 옛날 막걸리 마시는 사발을 이렇게 많이 가득 찰랑찰랑하게 부으면 800ml입니다. 그럼 1.16리터 갖고 쌀 두 마를 가루를 빻아가지고 범벅을 쓰면 엄청나게 진흙 같은 죽이 되죠. 찰흙 같은 죽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제비하고 누룩가루 넣고 술을 빚습니다. 네. 그럼 쌀이 많이 익었을까요? 적게 익었을까요? 네? 쌀 양보다 물량이 적어요. 그 적은 끓는 물 갖고 쌀가루를 익히면 쌀가루가 안 익었으니까 진흙 같아지는 거죠. 익을수록 부드러운데 빡빡이 그렇게 해서 빚은 술을 가지고 거기에 이걸 밑술이라고 해서 효모를 이 방법으로 효모를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멸살 다섯 마리 고두밥을 쪄서 술을 빚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쌀만 일곱 마리 들어가죠. 예? 일곱 마리 들어가죠. 이게 우리 일반 서민들 집에서 빚어 마실 수 있는 술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무학바식 종손인데요. 어렸을 때 쌀밥을 먹는 날이 따로 있어요. 명절 때, 할아버지 생신 때 아니면 잔칫날 아니면 결혼식 아니면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평상시 때는 할아버지 밥만 쌀밥, 남은 식구들은 다 보리밥입니다. 근데 저는 종손이라고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여자분들은 전부 부엌에서 밥을 먹고요. 두레쌈 넣고 부엌에서 여자들은 밥 먹고 남자들만 방에 들어와서 밥 먹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남매 맞아요. 저희 집 식구가 22명이었어요. 머슴들까지 하면 22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쩍됐겠어요. 얼마나 먹을 것 같고 싸웠겠어요. 할아버지 밥만 쌀밥인데 할아버지가 식사하시기 전에 한 숟가락 딱 쪄서 큰 손자로 제 밥그릇에 쌀밥 한 숟가락 떠주면 눈동자 20개가 제 밥그릇에 쏠려요. 진짜로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쌀을 가지고 쌀을 일곱 마리를 가지고 술 하나를 빚으려고 쌀을 일곱 마리 썼다 가면 이건 진짜 부잣집 아니면 빚을 수 없는 술입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맵쌀 일곱 마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쌀 작업 100% 자급 달성한 지 언제인 줄 아세요? 통일비가 나오고 85년입니다. 그때부터 쌀밥 배불리 먹었어요. 그 전에 쌀밥 배불리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술들은 얼마나 사치스러운 술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대로 물을 이렇게 적게 넣고 빚는단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물 20사발. 여기에 탕수 끓여서 식힌 물 8사발, 28사발밖에 안 들어가. 쌀은 7마리 들어가는.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술이 몇 리터나 만들어질까요?
이수는 꼭 스프가 농축 요구르트가 쓰고 그러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는 소리.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술은 누가 마셨을까요? 네? 누구 주려고 마셨을까요? 빚었을까요? 요구르트 같이 떠 숟가락으로 떠먹는 술이라니까요? 네? 나요 부모님이요 시합시 시험시에요 증조목이세요. 이런 술들은 태반 이화주를 비롯해서 3대, 4대 옛날에 많이 살았죠. 그렇죠? 그럼 며느리들이 배워가는 술들이 시집가는 여자들이. 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 집안에 제일 어른한테. 그럼 시어머니는 무서운 존재고 시할머니는 그 손자 며느리가 귀엽고 시집살이 시켜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귀엽겠죠. 그럼 이 시댁이 어려우니까 시부모한테는 어리광을 못 들지만 시할머니한테는 어리광을 떨 수 있다고. 근데 저런 술을 빚어가지고 시할머니를 딱 봉해주면 시할머니 식사를 안 해도 배가 불러지는 소리. 그리고 걸핏 하면 꾸벅꾸벅 졸고 앉았어. 이게 잔소리를 할 일이 없죠. 저 술이 요구르트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면 그 간식도 되죠. 식사 대용도 되죠. 기분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늘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번 빚어놓은 두 분 드신다 하더라도 몇 달은 마시는 거예요. 이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 술 떨어질 때까지는 그 손자 며느리가 귀여운 손자 며느리. 그럼 시할머니가 감싸고 도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마음대로 못 시키지. 그렇죠? 이유가 있을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술들을 빚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좋은 향기가 도는 술이 되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쌀로 빚는 술에서는 얻기 힘든 향입니다. 자, 향설주. 앞서도 향자가 붙었고 이 술에도 향자가 붙었죠. 그렇죠? 이 역시 향기 나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술은 더 비싼 술입니다. 찹쌀 한 석. 한 석이면 몇 마리예요? 네? 여기 답이 있네요. 아홉 마리.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마리 하고 나중에 다시 찹쌀 한 마리 이렇게 열 마리입니다. 나라고는 15마리 그걸 도정하면 열 마리 나오죠. 이걸 가지고 술을 빚죠. 그럼 맵쌀보다는 찹쌀이 더 비싼 술이죠. 찹쌀 술이 더 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홉 마리는 씻어서 담가놓고 한 마리 갖고 씻어서 역시 담가서 하룻밤 불려놨다가 거두밥을 짓고 이 술을 이제 쌀을 술독에다 담아서 뚜껑만 덮어놓는. 그럼 이 쌀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불린 쌀 뚜껑 덮어서 항아리 오래 담아놓으면 그 매주에 곰팡이 피듯이 그렇게 펴버려. 탁 빨갛고 막 이런 곰팡이 완전히 썩어서 진짜 이 쌀을 만지면요 3일 동안 비닐도 씻어서 손에서 냄새가 나, 똥냄새가. 그래서 일부러 쌀을 섞인 것이.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삭아가지고 밥알이 동동 떠올라 있습니다. 그럼 그 밥알을 건져서 다음에 술빚을 쓰는 것이.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술빚기는 쌀 한 말 이런 거 갖고 저 거두밥 삭혀서 이걸 떠오르고 나중에 아홉 말 하고 가지고 그 다음날 술을 빚쓴 거죠. 누룩 잘게 빻아가지고 20근이면 얼마예요? 12kg를 가지고 술을 빚습니다. 이 누룩은 흰 누룩이라고 해서 하얀 밀가루만 갖고 만든 누룩입니다. 이 흰 밀가루만 갖고 만든 누룩은 거의 대갓집들 아니면 거의 민간에서는 보기 힘든 누룩입니다. 왜요? 밀가루가 옛날 만들기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말이라고. 그래서 사치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이 밀가루 갖고 만든 것을 약과라고 그러죠. 이 약과를 진짜 사치스러운 음식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나 빚었던 술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흰 누룩을 쓰면 술 색깔이 아주
멀리서 보면 바닷물처럼 그렇게 술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져둔 밥알을 여기다 해서 같이 앉혀두면 이 밥알들이 나중에 술이 다 돼지면 술이 톡톡 떠서 마치 식혜밥 떠오르는 것처럼 술이 그렇게 되지. 그리고 향은 좋아지고. 그래서 향이 있고 그 거두밥이 술 위에 톡톡 떠있는 것이 마치 누나 있는 것 같다. 그래갖고 향설 중. 자, 병매주밥. 이건 또 상대적으로 진흙 같은 술. 아, 이거 하나만 마저 끝내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자, 몇 살 한 마리 닷대를 작은 단지에 앉혀서 굴렸다가 일보한다고. 이건 역시 또, 예? 그 다음에 중탕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중탕. 그러면, 불린 쌀 중탕하면 거의 밥처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쌀에서 향이 내지면 이게 식혀서 누룩과 섞고 술을 비린다. 그럼 이것은 아주 달고 부드러운 술이 되죠. 이걸 가지고 정상적인 술을 빚는데 그날로 몇 살? 15마리. 그러면 여기 한 마리 닷대 15마리 그러면 16마리 닷대죠. 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자, 여기에 물이 얼마 들어간가만 보세요. 자, 여기에 물에, 여기에 들어가는 쌀 중탕할 때 들어가는 물밖에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두밥 쳐서 식혀놓고 밑술, 이 술하고 거두밥하고 이거 역시 물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안 들어간 술은 언제 빚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한 여름에 빚는 술. 그러면 이제 이 술이 익어서 떠내면요 꿀 같아집니다. 찐득찐득할 정도로.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완전히 포도주처럼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술 이름이 병매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처럼 색깔이 이렇게 돼서 병매라고 하는 술 이름을 얻게 됐다.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 술들이 다 향기가 좋은 술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술 빚는 방법들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럼 조선시대 때 술 빚기의 핵심이 향기 좋은 술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쌀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누룩의 양은 쌀 양에 비해서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